네, 서울에서 올여름 열대야가 시작된 건 지난달 21일부터입니다. 이후 26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오늘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1907년에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긴 밤더위인데 문제는 밤낮 무더위가 앞으로도 더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올여름 폭염 상황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정말 이제 덥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그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 낮에 더운 것뿐만 아니라 열대야도 정말 심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26일, 27일 정말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밤사이에 또 더웠던 지역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예, 뭐 수도권에서는 인천이라든지 서울 지역들 그리고 수원, 충청에서 청주와 대전, 뭐 호남의 여수, 전주, 광주 지역 그리고 영남에서도 부산, 포항, 통영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도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열대야가 밤사이에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죠. 예. 최근에 낮 기온이 뭐 33도에서 35, 6도 정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밤시간 한 12시간 동안에 기온이 한 10도 이상 더 떨어지지 않아서 낮에 이 열기가 그대로 이제 밤사이에도 계속 남아있으면서 많은 지역에서 이 밤더위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제가 지금 밤사이에 나타난 이 지역들, 열대야 나타난 지역들을 보면 서쪽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들, 충청 지역들, 호남 지역들, 예. 그리고 뭐 부산이라든지 포항, 통영 이런 남부의 해안가 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낮에 이 굉장히 높았던 기온이 밤사이에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주로 서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아무래도 바다와 인접한 해안가에서는 훨씬 더 습한 바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불어 들어오다 보니까 주로 이제 내륙보다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상 열대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여름철에 주로 이제 해안가에서 열대야가 더 심한데 최근에 이제 서쪽 지역의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나타나는 밤더위는 서쪽과 남부 해안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제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까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거와 비교해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예, 우리가 뭐 과거에 지금 기록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또 이제 그래픽을 통해서 지금 보실 텐데요.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2022년에 열대야가 이제 총 열대야가 한여름철에 14일 나타나게 됐고 네. 2016년이 뭐 21일 그리고 94년은 우리가 이제 역대 두 번째 또는 첫 번째로 열대야라든지 폭염이 굉장히 심했던 해입니다. 그 당시에 24일 기록하게 됐고요. 홍천에서 이제 40일도 우리가 이제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던 2018년에 서울에서 26일 열대야가 연속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금 밤사이에 서울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젯밤까지 열대야가 26일 연속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난 2018년 역대 1위 기록과 동률이 되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상의 어떤 순위는 최근 기록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기록은 2018년과 2024년 동률입니다만 오늘이 이제 26일 기록하게 되면서 역대 1위,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로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에서 기상 관측이 1907년부터 이루어지게 됐으니까 117년 만에 가장 긴 장기간 열대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산에서도 지난 7월 25일부터 22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역대 1위 기록과 동률을 기록하게 됐고요. 오늘도 이제 부산에서 열대야가 관측이 되면서 최장 기록을 120년 만에 경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계속해서 열대야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에서도 이제 어젯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32일째 그래서 한 달 넘게 열대야가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주에서는 30일 넘게 열대야가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년 연속으로 30일 넘는 밤더위가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뭐 전국적인 열대야 현상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주로 이제 서쪽의 내륙 지역들 그리고 남부의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밤더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역대 열대야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상관측이 이제 1907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00년이 넘은 건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열대야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바람 때문이다, 좀 습한 바람 때문이다, 아니면 주변에 뭐 바다가 너무 뜨거워졌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 원인 자체가 모두 다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한 바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밤 사이에 더 강한 습한 바람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밤 사이에 어떤 열기가 계속해서 이제 가둬지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바다가 이제 주변에 특히 이제 서해라든지 동해 남해 모두 예년과 비교해서 2, 3도 가량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온난화 영향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이 동아시아 지역의 바다의 온도가 예년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뜨거운 바다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예년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그래픽 통해 보시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한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를 일으키는 거, 그 예. 공기 덩어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한반도 주변에 해수면 온도를 보면 온통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 빨간색 지역이 예년보다 바다가 뜨거운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가 뜨거우면 한여름철에 폭염 열대야를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도 더 강해지게 되고 우리나라 쪽으로 더 확장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뜨거운 바다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예년보다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도 예년보다 강하니까 강한 남서풍을 타고 더 뜨거운 수증기가 예년보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증기는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온실기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밤사이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낮의 열기가 그대로 수증기에 갇히면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구름도 이제 많이 좀 거쳐지게 되고 이렇다 보면 이제 열기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장마가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열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중순 이후에는 사실 열대가 좀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이제 구름이 거치면서 굉장히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됩니다만 워낙에 많은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조금 적어지면서 중순 이후에도 열대야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여름 열대야 일수가 지금 15.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름 넘게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 평년이 5.4일입니다. 기온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년과 비교해서 3배가량 더 많은 열대야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2018년이 폭염이 가장 심했을 때였는데 당시에 상대 습도가 74%인데 올여름철에 78%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역시 이제 수증기가 많다. 그만큼 습기가 많기 때문에 열대야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다 보니까 그리고 이 기간도 상당히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 더위가 한동안 지속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지금 올여름철에 2,570명에서 2,500명을 넘어서게 됐고요. 예. 추정 사망자도 2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낮에 폭염, 밤에 열대야 모두 역대 이제 1, 2위에 달하는 굉장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더위병 환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장마가 끝나고 나서 하루에 100여 명 정도의 온열 질환자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굉장한 폭염 열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오후 시간대가 기온이 가장 높고 그만큼 우리 인체가 뜨거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온이 가장 높았을 때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이제 줄여주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오후 시간대는 틈틈이 이제 휴식을 좀 취해주시고 수분도 자주 섭취를 하셔서 더위병의 예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야간 열대야, 이 열대야가 지금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로 인해서 심야 시간대의 온열 질환자 수도 전체 온열 질환자의 25%를 웃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날 저녁부터 해서 다음 날 아침 정도까지도
더위병으로 고생을 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대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또는 이제 습기를 낮추는 제습기 같은 거 이런 냉방기기를 최대한 가동을 하셔서 야간 더위병에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이 더위가 짧은 기간 지속되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좀 온도를 잘 조절하시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태풍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또 태풍이 4개나 또 북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태풍도 더위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은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예. 실제적으로 뭐 과거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던 때도 이렇게 8월 중순쯤에 한반도 주변으로 물론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더라도 뭐 일본 가까이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태풍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비를 내리게 된다거나 굉장히 강한 바람을 동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폭염이 꺾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8월 15일 전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폭염 열대야가 점차 누그러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됐는데 최근에도 일본 쪽으로 태풍이 일주일 새 4개가 발생해서 북상을 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오호 태풍 같은 경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일본을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뭐 400mm가 넘는 굉장한 폭우를 쏟아내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일본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게 됐습니다. 이후에 뭐 6호 태풍, 7호, 최근에 이제 8호 태풍까지 발생하게 됐는데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변으로 뭐 티베트 고기압이나 북태평양 고기압, 이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폭염을 일으키면서 견고하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 북부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도 막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폭염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오지 못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이 폭염이 심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풍들이 일본 쪽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일본 쪽으로 올라가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독도 울릉도를 지나서 동해를 지나서 강원 동해안 쪽으로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태풍으로 인해서 강원 동해안 쪽으로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강원 동해안은 선선한 바닷바람이 부니까 기온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강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는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선선한 바람이 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 바람의 성질이 고온 건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선한 바닷바람, 습기가 많은 바닷바람이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온도는 산맥을 타고 넘어와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더 가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에 고온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자체도 저 네 개의 태풍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폭염이 특히 이제 기온이 더 크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태풍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일본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의 폭염 그리고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장마가 끝나고 나서 뭐 한 8월 초 중순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중반에 초반 정도까지는 굉장히 이 동남아시아처럼 푹푹 찌는 그런 열기들 그런 습한 폭염을 겪게 됐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바람이 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람의 성질이 건조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의 폭염들은 습함은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7월 하순이나 물론 이제 아무래도 한여름철이다 보니까 뭐 습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7월 하순이나 8월 초순과 비교하다 보면 최근의 폭염은 어떤 습함을 어떤 굉장히 꿉꿉한 이런 폭염보다는 불볕더위 이렇게 뭐 땡볕더위처럼 굉장한 기온이 오르는 그런 한여름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분간은 이 폭염이 지속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비가 좀 지나고 나면 이 폭염이 좀 누그러지는 것인지 당분간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좀 잡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기상청에서의 예보는 일단 열흘치 정도 예보를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의 그래픽 통해 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이제 그래픽을 통해서 서울의 낮 기온 그리고 이제 아침 기온을 표시를 했는데 지금 서울의 기온이 당장 주말에 34도, 33도이고요. 다음 네. 주 초에도 뭐 32, 3도 정도 계속 오르내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최저 기온입니다. 그래서 27도 주말에 그러니까 열대야는
일단 일요일도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도 26도, 25도니까 다음 주 후반까지도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 지금 오늘 내일이 역대 1위, 지금 뭐 1907년 기상관측사상 서울에서 가장 긴 열대야를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것이 일단 다음 주 후반까지 계속되는 것이고요. 지금 기상청의 예보가 열흘 정도 나와 있는데 8월 26일까지도 서울에서는 아침 기온이 25도, 낮 기온은 32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폭염 일수의 기준은 33도입니다. 기온이 33도를 넘어가면 폭염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폭염특보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거든요. 지금 낮 기온이 계속해서 32, 3도이니까 체감더위는 습도 때문에 더 높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폭염특보가 앞으로 열흘 이상은 더 갈 것이다라고 예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달 하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달 하순까지는 지금의 폭염 열대야. 물론 기온이 지금 35, 6도, 7도까지 오르던 것이 다음 주에는 지금 뭐 34도, 33도니까 기온이 조금은 이제 하강한다 하더라도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더위는 계속된다. 이로 인해서 폭염특보도 계속되고 열대야도 이달 하순까지는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리해보면 이번 달까지는 더울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네. 자주 좀 물도 섭취해 주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올여름 폭염 상황과 전망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